네, 간단한 코딩 실습입니다. 연습 문제예요. 엑서사이즈 코딩 실습이라기보다는 보시면은 카운트가 지금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코드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죠. 여기다가 우리 이펙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펙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use effect 코드를 추가했어요. 이펙트 코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클릭할 때마다 보시면은 위에 탭의 제목 표시줄에도 같이 숫자가 바뀌고 있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 지금 탭의 타이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펙트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이펙트는 펑션 뭐 이펙트에 대한 설명은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하긴 좀 그러네요. 예, 사이드 이펙트. 펑션의 인풋과 아웃풋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이 이펙트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보고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니까 컨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use context.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보시면은 조금 전에는 use state와 use effect를 썼습니다. 그 전에는 use state만 썼더랬어요. use state만 쓰고 그죠? 그런 다음에 use effect도 우리가 좀 썼죠.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렇죠? 근데 use context는 비활성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use context만 활성화시켜서 지금 쓰고 있어요. effect는 안 쓰고 있습니다. state도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요 effect use context는 부모 자식 간에 컴포넌트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 여러분 보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하셨으면은 조금 전에 봤던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use context를 이용해서 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드러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return 데이터 그러면은 이걸 중간으로 해서 내려서 뭔가 펑션을 새로 하나 구성해야겠죠. 펑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스크린이라고 그럴까요? 스크린 뭐 디스플레이로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서 요렇게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밑에 위에 있던 얘들은 리턴 피부는 사라져버리고 여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들어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이런 비슷한 형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카운트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카운트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앱에 있어요. 앱에 있는 카운트와 세 카운트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동작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use context를 활성화시켜서 요 코드가 동작하도록. 그것이 이번 엑서사이즈, 간단한 엑서사이즈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count number 해서 이름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이름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react create context 해서 count number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할 거는 요 return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count number provide value는 count와 setCount 두 개를 넘겨줘야 돼요. 왜냐니까 여기서 count와 setCount 두 개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display를 위로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display 파트에서 이렇게 count와 setCount 이게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use context의 어떤 뭐예요? count number 여기 있는 count number. use context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그죠? 컨슈머가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컨트와 세 컨트는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